2021년 2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오늘은 피고인신문의 나이것 사건 2020도 10778 판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나중에 꼭 원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사건명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결론은 파기 환송된 겁니다. 이 판결은 그 판례는 유무죄에 관한 판결이 아니고 소송 절차에 관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에 관한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에 관한 소송 절차에 관한 판례고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같이 보시죠. 적용 법령은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370조는 항소심에 관한 심판은 1심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항소심이 속심이기 때문에 1심 절차의 규정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의 1심에 관한 규정도 항소심에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1심에 관한 피고인 신문 조항 296조의 2가 적용되는데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항소심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항소심에서도 증거조사 종료 후에 항소위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건 2항에 보면 그 신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1심 피고인 신문이 중복되거나 항소위의 당부에 필요하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변호인이 항소심 2회 기일에 재판장에게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재판장이 1심에서 했으니까 굳이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론 요지서로 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변론을 종결하고요. 3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소심 형사 절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는 이제 항소심에서 형사 절차를 할 때는 2심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신청이나 증거 조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뭐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로 한두 명도 하기는 하지만 잘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1심에서 했는데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론 요지서를 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종결하는 게 통상적으로 많이 보이는 항소심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뭐냐면, 과연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아까 말했지만 이제 1심하고 2심에서는 2심은 1심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1심에서는 통상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문제는 항소심 면세의 피고인 신문에 관한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못하게 할 수 있던 걸로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할 경우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건 맞다. 그러니까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피고인 신문을 할 기회는 주라는 겁니다. 주면 피고인 신문사항을 변호인이 제출하는데 그 제출한 피고인 신문사항을 이제 보고 중복 또는 혹은 뭐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의 그러니까 아예 피고인 신문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주고 피고인 신문 받아보고 확인하고 일부 또는 전부 제한은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아주지 않는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바꿀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형사소송 규칙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부터 일부를 못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위헌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아예 다안 된다고 하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이 판례만 가지고도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가 못하게 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잘 두셨다가 항소심에서 잘 활용하시고, 특히 항소심에서 재판을 조금 더 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피고인 신문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재판부가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 신문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피고인 신문 받아들여 가면 아마 재판부가 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실무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5일자 판례 공보 형사. 오늘은 스탑고 사건 2020도 9994 판결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나중에 꼭 원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위험운전 치사상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고요. 결론적으로 상고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마 무죄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에 대해서 불복을 했는데, 이거는 원심 판단이 맞다, 이렇게 해서 기각한 사건입니다. 적용 법령을 보면, 형사 판례는 적용 법령을 꼭 보셔야 됩니다. 형사 판례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됩니다. 민사는 약간 다릅니다. 민사는, 사적 자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없이도 당사자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밝히면서 그냥 판례를 읽을 수도 있는데, 형사 판례는 반드시 적용 법률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 문제되는 적용 법령은 뭐였냐면,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있는 운전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 운전의 의미를 보면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운전이었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스탑고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판례 본문을 보면 아마 아우디 차량으로 보입니다. 근데 스탑고 기능을 보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데서 횡단보도 앞에 딱 섰을 때 차가 잘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런데 이제 발을 딱 대면 시동이 걸림과 동시에 차가 딱 파란색 신호 보고 달리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이 있는 차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마 운전을 한것 같습니다. 운전을 해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문을 연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문을 열었으니까 브레이크를 떼도 시동이 안 걸렸던 걸로 보입니다. 뭐 정확한 건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차를 내려가지고 지인한테 이제 네가 운전해라, 그래서 지인이 탄 겁니다. 지인이 탔는 상태에서 보니까 시동이 안 걸려 있으니까 시동 버튼을 눌렀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조작을 하다 보니까 시동이 차가 뒤로 약간 밀리니까 다시 멈춘 거죠. 지인은 술이 안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인이 다시 내리고 이 피고인이 다시 탔습니다. 내 차니까 다시 타가지고 또 시동을 눌러봤더니 또안 걸립니다. 안 걸리고 왜안 걸리지 하다가 차가 뒤로 밀려가지고 꽉 부딪혀서 사람이 다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시동이 걸린 거냐 안된 걸린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문제제기는 뭐냐면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스탑고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동을 끈 적이 없다. 시동이 이미 켜졌고 켜진 상태에서 잠깐 내렸다가 탔는데 후진한 거니까 이거는 시동이 운전 중이 계속 이어진 상태다, 이렇게 본 거고, 이제 원심과 피고인은 아니 어쨌든 시동이 안 걸린 건 맞지 않느냐 이 차량에, 그러니까 운전한 게 아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운전할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를 밀렸더라도 시동이 켜지지 않는 이상 본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량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량이 지금 시동을 걸어가지고 일부 움직였습니다. 움직였고 시동을 아직 끄지 않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 차가 스타프 기능 때문에 시동이 꺼진 상태로 유지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타고 아마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뗐으면 아마 갔을 수 있었을 텐데 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동이 안 걸린 거죠.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조작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고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N으로 놓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다 운전이 아니고 시동이 안 걸린 상태고 맞습니다. 스탑고 기능에서도 에드닝이 작동이 돼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운전이 아니라는 게 이제 이번 대법원 판결입니다. 반대로 시동이 걸려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도 운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시동을 걸고 기어를 뒤로 놓은 상태에서 사이트도 풀고 브레이크를 떼고 엑셀까지 밟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경찰이 와서 차를 내려라 그리고 나서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사건인데 그런 경우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무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자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런 경우에 시동 되느냐 안 되냐 그러면 이런 거 판례 알고 있으면 의뢰인한테 잘 설명해 줄수 있고 설명을 잘 해주면 의뢰인에게 신뢰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은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탑고 기능으로 시동이 꺼져도 운전 안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5일자 판례 공보 형사.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판례는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도 8675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이제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 결론은 상고 기각됐습니다. 결국 원심 판단이 맞다는 거죠.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지금 억울해해서 이 부분을 상고했는지 보시겠습니다. 형사 판결에서는 먼저 적용 법령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령 여기서 문제됐던 거는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운전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행자 보호할 운전자의 의무죠. 이 사고가 이제 났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건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중과실치사상 또는 재물손괴죄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에 반해서도 기소할 수 있죠. 다만 뺑소니 그다음에 음주운전 그다음에 12대 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에 또 특이한 조항이 뭐냐면 4조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기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3조 2항 아까 단서에 있는 거 그러니까 뺑소니 음주운전 12대 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거고요. 2호는 추가된 건데 피해 결과가 중대한 경우 불구, 불치, 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에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 손괴의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시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가입 시는 합의해야 되고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가입 시에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되죠. 근데 인명사고 예외의 경우에는 뺑소니 음주 12대 위반 사고는 종합보험을 가입을 해도 합의해도 처벌합니다. 인명사고 중에 피해자 불구 난치 불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을 해도 처벌은 하지만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는 변호사로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자동차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진입한 순간에 반대편 차도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 건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차가 부딪힌 거죠.
이 사건을 이제 한 고인이니까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는 횡단보 이미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이미 한 상태에서 반대편 차도의 그 인도 쪽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나와가지고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보행자가 나를 보고 피했어야 되는 피하거나 천천히 걸어서 나가 지나간 이후에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이미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혔으니 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신호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일시 정지를 해서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여야 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사고는 두 가지 나눠야 됩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이 사건이 기준이 될 거고요.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 위반한 보행자 사고는 12대 위반 사고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라리 멈춰야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든 내가 진입을 했든 어쨌든 이 사안은 아마도 이제 어린이 같은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호등 횡단보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좌우에 보행자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2001도 2구 3구 판결이 있는데 이 사건은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등이 이제 신호등에 그 녹색 등이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깜빡깜빡 할 때에 진입한 보행자가 이제 완전히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 차량이 차량 진행방향에 녹색 등을 따라서 부딪힌 겁니다. 이때는 횡단보도에서 부딪힌 거긴 하지만 그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보행자,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12대 위반 사고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이 되고요. 일반 사건이 되면 종합보험 가입을 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 결과가 중하면 뭐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사고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물어보는 경우에 제깍제깍 대답을 해주면 의뢰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이번 시간은 4개의 계약서 사건 2017-17603 판결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꼭 원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원문은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되고 듣고 나서 다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이었고 원고는 임차인이었고 피고가 임대인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상고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진 겁니다. 상고 기각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임차인이 2009년에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2010년 12월경에 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내용이 다른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이 8년이었고 네 번째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송 과정에서 허위인 것이 쌍방 다툼이 없어서 3번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고 임차인은 15년 12월에 그 계약 네 번째 계약서, 계약해 5년 계약서에 따라서 15년 12월에 계약 종료됐다고 하면서 이제 커피 전문점 다 넘겨주고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 임대인이 아니다, 이 계약은 2008년짜리 계약이었고 2018년 12월에 계약 종료됐기 때문에 계약은 연장 계속 남아 있고 그러면서 연체 차임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건에서는 1, 2번 계약서에 따르면 8년이고 네 번째 계약서는 5년인데 어느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적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 여기는 이제 계약서인데 실제로 민사 사건에서는 각서라든지 여러 어떤 뭐 사실 확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특정한 기간에 여러 번 작성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과연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주로 장침이 되는 게 많죠. 뭐 이것처럼 이 사건에서는 3번 계약서는 이제 허위 이미 서로 쌍방이 다툼이 없어서 허위가 밝혀졌지만 1, 2, 3, 4뭐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거는 허위다라고 이제 뭐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지 못한 경우, 결국 여러 개가 존재한 경우에 어떤 게 이제 유효한 계약서인지가 이제 문제되는 거고, 이 사건에서 약간 이제 기준이 나온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은 의사 해석의 문제인데, 당사자가 서로 어떻게 합의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했냐. 근데 그 합의된 내용이 당사자는 알겠지만 어쨌든 이제 법원은 잘 모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작성된 것이 그 대응한 대로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실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지금 대법원 판례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계약서, 각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문서들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주장하는 그 계약서가 가장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은 네 번째 계약서, 5년짜리 계약서, 그게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원심은 이걸 믿질 않았고, 대법원도 그거는 좀 믿기 어려운 허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래서 네 번째 계약서도 진짜 계약서 맞다. 결국은 네 번째 계약서가 변경된 내용대로 네 번째 계약서가 작성된 거로 본 것이 맞다라고 해서 결론이 내린 겁니다. 그럼 실무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여러 개의 계약서나 각서가 있을 때에는 결국은 첫 번째 관문은 어느 게 진짜 계약서냐를 입증할 거고요. 그게 실패할 경우, 그러니까 어느 게 허위라는 거를 이제 뭐 밝힐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서가 가장 그 내용대로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사자들이 서류 뭉치 이만큼씩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계약서 각서 막 들고 와서 그중에 뭐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한다면, 소송 방향을 정할 때 마지막 계약서가 의뢰인에 가장 유리하다면 이게 가장 유효한 것이고 나머지는 허위 주장인지 굳이 다툴 필요 없습니다. 쭉 갔다가 마지막에 작성이 맞다. 근데 만약에 내 의뢰인이 중간 계약서가 가장 자기 의뢰인이 요구한 내용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네 번째 마지막 계약서가 허위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거나, 혹은 중간에 작성했다고 작성 일자가 되어 있지만 실제 작성 일자는 맨 마지막에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을 할수 있을 때이 판례를 기억해 두시면 소송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오늘 설명할 이 사건은 서남사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5-222920 판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되게 복잡한 사건인데 한번 보시죠. 판결 요지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선고는 2020년 12월 24일 날 선고됐죠. 그러니까 2015 사건인데 5년 정도 끌어다가 선고된 겁니다. 이 사건명은 건물 철거입니다. 원고는 조계종 서남사이고 피고가 순천시입니다. 그리고 이 순천시 피고가 상고한 거죠.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태고종 서남사가 보조 참가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조계종 서남사가 이 토지 부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해가지고 순천시를 상대로 이긴 거죠. 원심에서 이겼는데, 이제 피고가 상고를 했더니 지금 결론은 파기 환송으로 나왔죠. 결국 이제 피고가 이긴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당사자는 이 태고종 서남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은 통상적으로 뭐냐?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사건의 핵심이고, 이렇게 조계종 서남사, 태고종 서남사라고 한다면 이 앞에 조계종 서남사가 실질적으로 등기 명의자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 조계종 서남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찰이냐 아니냐, 요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사실관계를 보면 이 선암사라는 이제 절이 있죠. 선암사라. 선암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대처 즉 승려들이 선암사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처라 하면 이제 결혼을 해서도 승려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려인데 결혼도 할수 있고 목사들은 뭐 결혼도 하잖아요. 네, 그 카톨릭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고 어쨌든 이 선암사는 대처 즉 승려들이 주로 이제 이 선암사의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암사의 주지였던 소의 일이라는 이 대표가 50년대부터 주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계종이 62년에 선암사의 주지로 이 소의 일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암사 주지인 사람을 조계종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65년에 다른 주지 소의 일이라는 그러니까 조계종이 선임한 그 소의 일이라는 사람이 이 선암사를 조계종 사찰로 등록을 합니다. 관청에 등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태고종이 70년에 창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태고종이 없었습니다. 근데 태고종이 70년에 창단되니까 이그 당시 태고종에 창단된 이후에 이 선암사가 태고종 사찰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심 이 판결을 보면 이 65년 당시에 조계종 사찰로 등록된 거는 조계종이 임명한 승려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태고종 창단 이후에는 태고종 사찰로 등록이 됐고 그 전에는 조계종이 임명한 주지에 의해서 조계종 사찰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70년에 이제 어쨌든 태고종이 생기고 나서 이게 태고종 등록이 되니까 이 사찰이 분규 사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보호법인 걸가 보면 이 분규 사찰이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관리인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고종은 이제 이 재산 관리는 순천시가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피고가 순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순천시가 이 안에서 뭔가를 이제 지어놨겠죠. 어쨌든 그 태고정이 선암사 주지를 지속적으로 임명을 하고 조계종 승려의 경례 진입도 불허합니다. 계속 70년 이후로 계속 그러면서 이 선암사 안에서 태고정 행사도 계속 개최합니다. 그런데 등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72년에 보존 등기가 돼 있고 72년에 조계종 명의의 경정 등기 변경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보존등기는 그냥 선암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72년에 조계종 선암사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이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선암사의 실체가 과연 조계종이냐, 선암사, 그 태고정이냐. 이게 이제 문제적인 이유죠. 어느 게에 따라서 이제 원고의 적격이, 그러니까 원고가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 토지 소유지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찰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사찰의 경우에 사찰이 실체,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인 경우가 많은데 사찰이 실체가 있으려면 사찰 재산이 있어야 되고 승리와 신도가 있어야 되고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단을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으로 등록이 됐다가 태고종으로 바뀐 건데 아니면 일제 강점기부터는 다 태고종 소속이었는데 조계종으로 바뀌려면 대표와 종단과 사찰의 대표와 종단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합의가 있었다는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청에 등록한 거는 핵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뭐라고 봤냐면 특정 종단 소송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종단의 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그거는 핵심이 아니다. 핵심이 아니고 사찰은 어떤 승려, 그러니까 승려가 어떤 승려가 있고 그 사찰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느냐, 요걸 가지고 그 사찰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이 지금 요거 약간 복잡하고 좀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분규 사찰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큰 오래된 사찰 아니어도 개인이 소소하게 갖고 있는 그 사찰의 경우에도 이런 분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분규 때문에 변호사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면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첫 번째 대표자가 계속 지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장소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관청 등록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청 등록이 됐다는 이유로 의기양양하게 우리 사찰이 맞다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실제 이 사건에서는
태고종 승려들이 계속 그 안을 점유하고 있었고 태고종 승려의 행사들이 계속 있었고 거기 오는 사찰 승려들 그 신도들도 다 태고종 소속의 승려들의 신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암사를 태고종 설암사로 본 겁니다. 이 사건은 이런 그 유사한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수임이 사건 변호사의 수임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특히 또 이 사건은 원시 파괴되기 때문에 시험이나 이런 경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파괴된 사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의 내용을 쭉 쓰고 다음도 적당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심 파괴 사건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편 이번 영상에서는 보조금 나오면 줄게 사건 2019-293098 판례를 판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는 쭉 있는데 나중에 이 설명 다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원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사건명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해고 노동자였고 이 사람이 이제 상고를 했죠. 그리고 피고는 강북 문화원 그러니까 사용자입니다. 결론은 파기 환송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고 노동자가 원심에서는 졌는데 상고에서 승소한 거죠. 이제 요즘 사건명은 해고 무효 확인인데 결국 이 사건은 이제 임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임금 특히 이제 조건이냐 불확정 기간이냐 적용 법령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민사의 경우에는 사적 조치이기 때문에 적용 법령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고 그러니까 의사 해석만 해도 되는데 형사는 반드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형 법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사건, 그러니까 노동 사건의 경우에는 강행법규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사건, 그러니까 노동 사건은 적용 법령을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제 강행법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5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의 한정에서 무효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은 어느 부분이 그 법의 강행규정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이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적용되는 거죠. 43조에 보면 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봉제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매월 12분의 1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그러니까 강북문화원은 강북부로부터 원래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 인건비가 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5년 7월경에 보조금 교부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피고 원장이 2015년 10월경에 원고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걸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급여 250만 원은 나라에서 나온다. 강북구청과 문제가 끝나면 사무국장 급여 예산이 바로 집행된다. 지금은 당장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문화원 자금 사정이 나아지니 그때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 당분간은 사무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통비 또는 국장 활동비 명령으로 월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고가 2015년 10월부터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는데 17년 7월까지 매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250만 원은 지급을 못합니다. 결국 이 보조금은 새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임금 합의에 있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 보조금이 나오면 이게 나오면이라는 이 말이 조건인지 여부가 됩니다. 원심은 끝내 보조금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오면 주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받고 끝내 보조금이 안 나왔고 그 보조금이 나온지 안 나온지 여부에 대해서 원고, 그러니까 해고 노동자가 주장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원고 청구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은 임금을 그러니까 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나오면 준다는 말이 안 나오면 안 주겠다는 말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봤냐면 이 사건의 이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사무국장의 전임자가 3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국장의 밑에 직원인 과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315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무국장은 100만 원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보조금이 나오면 밀린 걸 주겠다는 말이긴 하지만 안 나오면 안 주겠다는 말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불확정 기한의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거죠. 불확정 기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월 1회 이상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월 월 1회씩 지급하는 걸로 정해지고 다만 이 부분만 무효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했다는 말은 유효합니다. 결국은 250만 원을 체불 임금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급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원심을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소규모 기업에서 뭐뭐 하면 뭐뭐 줄게, 뭐뭐 하면 뭐뭐 줄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걸 안 되면 안 주겠다는 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주겠다는 뜻까지 아니면 무효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되면 모두 지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원심이 파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의뢰인이 물어봤을 때 잘못 대답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불확정 기한인지 조건인지를 봐야 되고 불확정 기한이면 무효가 된다는 거고 조건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안 주겠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불확정 기한으로 보는 거죠. 이 사건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실무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